100세 시대에 팔팔하게 여러분의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한만나 시간에 미래셋의 고문으로 이루어가 있는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여러분의 재무적인 상담을 도와드릴 것이고요.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건강을 대한 도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8일 저녁 8시 30분에 제 구독자 여러분들 모시고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최고의 띠 중에 하나가 원숭이 띠예요. 인생 레벨업의 한 해죠. 사람이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개운을 하는 최고의 방법은 귀인과 지역을 바꾸는 겁니다. 나와 비슷하거나 안 좋은 조건의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만족감에 있지 마시고요. 나보다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이룬 분들, 나와 궁합이 잘 맞는 분들을 찾는 연도가 이번 연이죠. 상반기에도 나쁘지 않았고요. 하반기에도 8월 특히 더 좋은 달이니까 8월 달에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서 제가 좀 더 첨언을 드린다면 이번 연이 레벨업의 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이 이룬 분들의 관점에서의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신다면 굉장히 인생에서 1의 레벨이 달라질 겁니다. 나 자체의 역량을 끌어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번 연 8월 10월의 귀인을 가지고 남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연도니까 귀인 꼭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더 찬스를 잘 쓰시면 이번 연 덕분에 그 이후의 상황도 풍요롭고도 좀 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문서원으로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2024년은 원숭이띠에게 새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고 승진하거나 신규 계약하는 등 뻗어나기에 좋은 때거든요. 이것은 연애운에서도 맥락이 같습니다. 그럼 언제가 되겠어요? 8월, 10월에 좋은 인연을 만나기에 좋은 때다. 애정에 모자란 분 있으시다면 8월, 7월에 꼭 사람 만나보십시오. 2024년에는 80년생, 92년생이 훨씬 더 좋은데요. 80년생은 사업운이나 재물운이 특히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시도해보시고 귀인 꼭 만나보십시오. 그 나의 업종의 윗사람에게 좋은 기회나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입니다. 92년생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연애가 좋다는 뜻이죠. 외부활동, 취미활동에서 좋은 인연 만나시게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의 닭띠분들은 있는 것을 잘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하는 해입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시거나 일을 크게 키울 만한 정도 운은 아니라는 거죠. 일들이 원하는 대로 시원시원하게 확정되거나 잘 풀려나가거나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좀 피곤한 일들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있는 걸 유지하면서 올해를 보내십시오. 운이 잘 풀리는 사람들 사이에 묻어가는 것도 방법이죠. 새로운 사업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 그거 그대로 잘 유지하는 게 이번 년 본전치기 하는 해가 됩니다. 투자 부분을 제가 좀 주의 드려야 되는데요. 딱히 괜찮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주식 혹은 코인 이런 거 좀 조심히 투자하시고요. 좀 더 안정적인 부동산, 금, 채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셔도 내년 내후년까지 빼지 않아도 된다 이런 느낌의 돈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에 좋은 투자처에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안정적이지 않은 해다 보니까 짜잘하게 돈이 셀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자산의 투자가 주요한 연도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도 좀 신경 쓰셔야 하는 연도인데요. 자잘하게 잔병치레가 계속 있으시는 연도예요. 그러면 특히 환절기, 여름 지나서 찬바람 불고 겨울가 다가오고 이렇게 이 환절기 때 조심하셔야 돼서 9월, 10월, 11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런 느낌으로 현상 유지 목표가 이번 연의 계획입니다. 81년생은 연애 관계에서 불안도가 좀 강합니다. 조금 트러블 나면 헤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93년생은 지출 부분에서 손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은 돈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2024년이 개띠분들에게는
유지 잘하기가 목표입니다. 완전 좋은 건 아니라는 건데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일을 무난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번 년에 개띠의 장점은요, 다른 사람들과 팀플에서 덕볼게 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도모하거나 좋은 사람들 사이에 낑겨서 가실 때가 좀 더 남 덕보기도 좋고 내 운에 보완되기도 좋은 연도가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번 연도에 혼자는 좀 잘 안 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과 함께 배우시고 싶은 걸 함께 수강하시거나 함께 하신다면 그래도 좀 버틸만한 힘이 되실 겁니다. 그게 이번 연도에 가장 좋은 하반기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일이 진전되실 거거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미 있는 걸 잘 유지한다는 거는 기혼자분들은 순탄한 가정관계가 되긴 하는데 미혼자분들은 연애 부분에서 조금 좋다 보니까 남사친, 여사친이었던 분들이 조금 더 연인으로 조금 더 나은 미래로 발전할 수 있는 한 해로 볼 수 있죠. 개띠인 분들은 올해는 자기개발과 무난한 대인관계들로 여행 다니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자기개발 타이밍 정도 수준 딱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너무 큰 무리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좀 따라가주는 거 어떠실까요? 저는 개띠분들이 이번 연도에 주변 사람들과의 계획, 주변 사람들과 의견을 같이 조합을 할 때 웬만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자기 안위가 안정되기에 좋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띠 중에서 70년생만 그나마 좀 나은데요. 하반기 동안 꾸준히 노력하는 중 9월, 11월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특히 팀워크로 인해서 좋은 기회가 있으니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 있는 하반기 될 걸로 보이십니다. 2024년 돼지띠 분들은 올해 운에 있어서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일단 나쁜 소식은 급작스러운 사건 수, 여름에 구설수도 좀 있고요. 좋은 소식은 작년에 고생해왔던 일들이 올해 결과가 있고요. 바닥치고 올라오는 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생 끝에 낙이 오는 해고요. 가을 겨울로 갈수록 더 나아질 걸 기대해봅니다. 상반기에 바닥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하반기 가면 갈수록 마무리가 잘 되실 거니까 고생은 거의 끝난 하반기가 되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일이란 게 막 안 풀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건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름이 넘어가고 가을쯤에 좀 지치는 거를 좀 버티신다면 10월 이후에는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뜻밖의 사건, 이것도 좀 나쁜 케이스, 좋은 케이스가 있죠? 아마 이번 여름, 가을을 기점으로 해서 없어지는 사람과 새로 생기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후자가 좋습니다. 좋은 케이스에 좋은 사람으로 하시는 분들이 인연이시니까요. 이번 8월에서 10월 사이 넘어가실 때 특히 인연 변동이 많으신가 꼭 확인해 보십시오. 변동되는 거 잡지 마시고요. 다음 인연 가는 게 맞습니다. 사랑이나 애정적으로 특히 좀 센 편이니까요. 일보다는 대인관계나 애정 문제 이런 부분으로 여름, 가을에 변동되시면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돼지띠 중에 83년생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감정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번 가을 넘어갈 때쯤에 서로 트러블 나시면 골이 깊어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95년생은 이번 연이 바닥치고 올라가는 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름, 가을에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게 체력 안배를 하셔야 11, 12월의 기회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가을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천천히 가보세요. 그러면 겨울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